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아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1인 2역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. 선생님들 보시면 그 추천서 뒷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 얘기 들어갑니다. 공부 싫어하는 애들 얘기 들어가요.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600명 중에 몇 등쯤 했을까요? 이 만화를 그린 아이 600명 중에 몇 등쯤 했을까요? 지금은 대략 눈치채셨지?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. 이게 600명 중에 597등 한 아이예요. 얘가. 이 아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. 중학교 2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자고 펑펑한 눈으로 멍 때리는 거예요. 한 시간 내내.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연습장을 제가 보게 됐고 만화가 많아. 그래서 너 만화 교과서 만화 좀 그려줄래? 그때 그 다음날 놓고 15개. 저는 얘 만나면 제가 엄청 맛있는 거 사줘야 돼. 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. 뭐야 얘 안에 이런 재주가 있었어?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야,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 가지고 다 만화 만들어 줄래?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중3 그림까지 다 만들어 줬어요. 중3 그림까지. 근데 재미납니다. 여기 하고 한글 좀 읽어 주시겠어요? 선생님 진짜로 저는 너무 피곤해요. 그리고 방학 잘 보내세요. 보시고 지우세요. 맨 마지막 작품을 저한테 선물하고, 3학년, 2학년 말인데, 3학년 작품을 만들어주고, 이런 거예요. 진짜로 너무 피곤했어요. 이걸 다 그리려 했으니까 내가. 그런데, 그럼 피곤해요. 그러면 짜증난다 그래야 되잖아. 그리고 방학 잘 보내세요. 이러잖아. 이게 뭐예요? 싫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죠. 대한민국에서 타작품을 못하는 애들에게 분명히 무슨 재주? 기는 재주 있듯이 얘네들도 재주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얘네들이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네. 특히 여중생들 끄적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더만 남자는 이해 못할 거야. 막. 애들이 무슨 뭐 하면 만화를 그리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에게 하반은 이제 하반 이렇게 말하지만 애들이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. 그래서 애들한테 학습자료 제작단이라고 해서 상장을 만들어 줬어요. 첫 임명장.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. 위 학생은 다 같이 시작. 위 학생은. 네,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, 이게 스트레인지 119에 900번이거든요. 900번 여기 가시면 위촉장 만드는 파일을 첨부해 놨어요. 학습자료 제작단 위촉장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받으셔서 어떻게든 애들의 나하고 싸우지 말고 너 자존감과 싸워라. 너의 꿈과 싸워라.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시면 있습니다. 여기는요. 위촉장. 자, 그런데 위촉장에다가 여기 직인까지 넣어있다. 직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자, 선글라스들입니다. 영어 교사 송영호의 인 이렇게
아홉 글자가 돼야 되거든요. 영어 교사 송형호의인 사회 교사 홍길동의 아홉 글자가 돼요.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아직 상품 하나도 안 받으신 분. 한글 표로 만드는 거예요. 한글 표 안에다가 글씨 집어넣어서 출력만 칼라로 하면 되겠고.